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지역 언론인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 2동, 중계 2-3동, 상계 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소라 의원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입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및 유예 발표 후 일어난 역주행 행태를 지적한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바라는 환경부의 바람과는 180도 다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청 내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 현황은 어떠할까 궁금해서 며칠간 관찰해보니 작년과는 달리 일회용컵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사무실로 갖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꽤 씁쓸했습니다. 며칠 전 SBS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도청 내에선 배달 음식도 일회용 용기를 금지하는 한편 다회 용기를 쓰는 음식점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주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인근의 한 음식점입니다. 도청에 배달하는 음식에 다회 용기를 사용합니다. 경기도가 청내 배달 음식에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자 적극 호응에 나선 겁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그 용기를 또 포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도 있고 고민이 좀 됐는데 그래도 환경 문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경기도가 그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를 줄인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청산에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달부터 대상을 배달 음식 용기로 확대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생활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도민 참여 활성화와 추진 기반을 올해 강화합니다. 4개 분야에서 16개 실천과제... 네, 환경부가 지난해 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4대 분야에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일회용품을 체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노원구에서도 청산의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품 퇴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카페 내 다회용기 사용 시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작년 안에 북카페 노원 437에서 텀블러 사용 할인 실적을 본 결과입니다. 100원 할인하는 카페 자체 할인은 1,643건, 400원 할인하는 서울시 할인 건수는 4,581건으로 1년간 총 6,225건, 금액은 153만 8,700원입니다. 2023년 그린피스 보고서 재사용이 미래다의 다회용컵 사용 시 잠재적 환경 저감 효과에 지난 1년간 텀블러 할인 건수를 대입해보면 약 186.75kg 이상의 탄소를 절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료 가격 할인은 물론 탄소 절감과 재활용 처리 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규제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냉담함을 간과한 해맑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2024년 1월 11일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지적한 내용 일부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있는 불편함과 순환을 위한 수고로움을 편리함과 소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대하기란 매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및 유예는 시대에 역행하고 자발적 감량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받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탄소 중립 도시를 향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일회용품 퇴출에 속도를 내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